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이죠. 오늘 감악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방에 보이는 곳은 법륜사. 법륜사. 법륜사 안내도이고요. 초파일 전등봉 생겼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쪽으로 가면 감악산인 것 같은데. 한 정상 이쪽으로 되어있네요. 여기 감옥장인가? 이쪽이 아닌가 봐요. 이쪽은 절 법륜사라는 곳을 가는 곳이고. 네, 감옥장은 이쪽 길로. 좋은 날. 8세 아들과 함께 왔었었는데, 그때는 정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임꺽정봉. 임꺽정봉까지만 갔었고, 그날 날씨가 너무 청명하고, 그래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8세 아들이 힘들다고, 가자고, 가자고, 집에, 집에 가자고, 가자고, 그냥 징징징징. 그래가지고, 정상을 못 가고, 임꺽정봉에서 하산을 했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르막이 가파르네요. 전에하고 길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숨차네. 2300m니까 대략 2300보? 5000보 7000보 정도 걸어야 도착하겠죠? 땡공사 중이네요. 땡공사 중이고 여기 앞에 이렇게 땡공사를 하고 있네요. 자, 신발끈을 좀 고쳐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끈이 달린 등산을 들고 왔고요. 제가 처음으로 산 등산화인데, 대략 한 8년? 8년인가 10년 된 것 같아요. 의정부 15 매장 큰 거, 밀라 유지구의 큰 쇼핑몰 같은 그 생겼을 때 산책이니까, 몇 년 전에 모르겠네. 8년 됐는지. 아, 6년? 아, 6년 정도 됐군요. 네.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신발끈도 든든히 메고, 고쳐냈고요. 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계단이 아니죠? 돌길이 바로 나왔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땡공사 중이고요. 땡공사 중이고 돌길이 나오고 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2년 전쯤에 왔을 때는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그때 아마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길이 어딘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헤매다가 땀은 땀대로 그냥 바가지로 쏟고 물도 모자라고 했었던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물, 얼음물 하나, 그리고 안 얼은 거 두 개 준비해 갖고 왔고요. 점심으로는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치킨무. 네, 다른 음료수는 없고요. 그리고 소금사탕 몇 개 가져왔습니다. 네. 길을 잃어버려서 고생하지 않고 한도시에 차를 주차했던 곳까지 무사하게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돌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든든하게 매서 안전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는 참 좋네요. 오늘 날씨는 그렇게 비교적 좋지는 않아요. 하늘에 구름이 좀 많고 이런 상태입니다. 네, 정상에 올라갔을 때 푸른 하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이정표 같은 게 보이는 것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것도 있네요. 가막산 등산로 이정표가 나왔고요. 묵은밭 법릉산에서 지금 한 600m 올라온 것 같고요. 묵은밭이 200m 남았고 여기는 숙가마터라고 쓰여있네요. 참수를 만드는 장소였대요.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숯을 굽는 사람들이 많았다. 숙가마터 숯
우리가 캠핑 같은 데 가서 먹는, 아,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수수 만드는, 이게 숙가마토라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위하고 이 나무, 아, 이런 게 참 좋아요. 가끔씩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흙 냄새, 나무 냄새. 이거 피톤치드라고 하나? 네. 비 온 다음날 오면 좀 더 좋은 게, 이 흙 냄새가 더 많이 나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디야? 가막산 등산로. 저 오른쪽으로 가면 가막산 비 정상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가면 까치봉. 그다음에 제가 올라온 출렁다리 법륜사. 출렁다리 쪽은 못 갔어요. 아, 코로나 덕분에 지금은 폐쇄를 해놨고요. 오늘 코스는 법륜사 입구에서 제가 올라왔고, 여기가 묵은밭인 것 같아요. 묵은밭. 그 다음에 이제 까치봉, 왼쪽 까치봉 쪽으로 가서 팔각정자, 가막산 정상, 장군봉, 인꺽정봉, 다시 가막산 정상 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올라온 법륜사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8년도에는 이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엄청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엄청 힘들었었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고요. 오늘은 또 까치봉 쪽으로, 초보자 코스로. 네, 까치봉 쪽이 좀 쉽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까치봉 쪽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쪽 길로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었는데 이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는가 봐요. 지금 이 정도가 법륜사. 저는 지금 한목이 쪽에서 올라왔고 조금 전 이 정도에서 까치봉이 500m였는데 지금 630m가 나오네. 더 멀어졌어. 이쪽으로, 까치봉 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끈으로 된 등산화는 너무 꽉 조이게 되면 피가 안 통해서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끈이 잘 안 풀어질 정도로 적당하게, 뭐 자주 걷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 정도 강도로 묶어주면 내가 걸을 때 편하겠다, 뭐 오래 걸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오죠. 요즘은 다이얼 신발이 많이 나와서 조절하기가 매우 수월해지긴 했죠. 아, 벌써 땀이 비오듯이 나가지고 모를, 체력 강전 대비를 위해서 소금 사탕 하나를 입에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스틱 같은 걸 사용을 하지 않고 저의 튼튼한 두 다리와 아직은 튼튼한 두 다리와 가끔씩 손으로 바위를 짚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스틱을 사용을 하면 뭐 무릎이나 뭐 이런 관절에 무리를 덜 주고 좀 더 쉽게 산을 오를 수 있다고 뭐 그렇게 본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제가 스틱을 쓸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길들도 여러 번 올라오다 보면 아 이쪽 길이 편할지 여기가 편할지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가장 자신의 보폭에 편한 길로 이렇게 뭐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있는 데는 상당히 미끄럽죠. 저도 이렇게 낙엽이 있는 길도 미끄럽기는 마찬가지지만 또 낙엽이 얼마나 쌓였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이쪽 길로 갈지 이쪽 길로 갈지 봐가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일까치 봄인가? 길이 안 보여도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길같이 생긴 밝은 면의 길들이 또 보이죠. 이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정상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똑같이 보인다. 아 벌써 한 30분 정도 올라왔나? 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뿌옇죠. 우연 하늘인데 아 일단 저 밑에 저 뭐야 교량이라고 그러나 다리라고 그러나 네, 이런 것도 보이기는 하는데 썩 잘 보이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전망이 좋아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오 절벽이 있네요. 제가 지금 저쪽 방향에서 올라왔고요. 이게 까치봉인가? 일단 이런 바위가 있어요.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리고 왔어. 물병에, 휴지에, 물티슈에.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산에. 환경보호를 하셔야지. 위험하네 여기. 이씨야. 아. 오. 저 밑에서 봤던 요 바위에 올라왔습니다. 와우. 혹시 저희가 가막산? 날씨가 오늘 정말 안 도와주네요. 제가 다니는 날은 날씨가 좋은 편인데 틈틈이 핑크색 벚꽃나무 같은 것도 보이고요. 연두색, 녹색, 소나무, 또 참나무, 또 소리나무죠.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저기 어디지? 마을이 있는데 그 양주시 은현면인가? 화주시 적성면인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바위에 서 있고요. 오 바람이 조금 붑니다. 날아갈 정도는 아니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등산화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등산화는 이렇게 돌산에 올라올 때 잘 미끄러지지 않는 덮치력, 그 다음에 이런 데 막 쏟아쳐도 잘 망가지지 않는 내구력, 내구성 이런 게 있는 게 좀 좋아요. 뭐 저렴한 거 구입하셔도 되는데 다른 건 다 저렴하게 구입해도 되는데 등산화 신발만큼은 좀 좋은 거를 사용해야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가방도 조금
한 5만원대. 등산화는 한 10만원대. 나는 한 10, 맥주는 한 13만원.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는 한 6년 정도 신고 있는데, 어저께 신었던 칸투칸의 디베이스보다는 솔직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발도 편안하고 접지력도 좋고, 일단 안 미끄러져. 안 미끄러지고 접지력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혼자 하는 넋두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K모 브랜드를 그냥 좋아할 뿐이고. 지금 블랙야크 100대 명산 인증 중에 있고, 올해 안에 100개를 다 오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다섯 번째 산인가 네 번째 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인증용품을 안 갖고 간 산이 있어가지고 네 군데 뭐 4대 산 그런데 인증용품을 안 갖고 갔어. 우리 동네 블랙야크가 없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럼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험하니까 촬영. 설마 여기가 까치봉인가요? 지금 비박할 수 있는 공간인가? 데크 텐트를 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백패팅 할때 여기 한번 와봐야 되겠네. 저기가 가막산인 것 같아요. 아닌가? 팔각정이 보이네? 팔각정에서 더 가야지 가막산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까치봉인지. 아니, 무슨 650m 이렇게 멀어? 지도가 있고. 여기 어디야? 향리치 까치봉. 여기가 까치봉이네요. 팔각정도 못 봤는데. 저 뒤에 보이는 팔각정자에서 정상 가막산비까지는 구간이 짧네요. 이렇게 진짜 여기 현해치의 빨간 색깔 위에 있고요. 팔각정자가 저 뒤에 보이고 가막산 정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추천 등산 코스 가막산 출렁다리 청계산 계곡길, 청산 계곡길, 가막능선 계곡길, 정상, 팔각정자, 까치봉, 운계능선길, 손마중길, 전망대, 법륜사. 7,000m, 약 5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 코스는 파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코스로 가막산을 찾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산행을 만끽하며 가막산이 주는 정취와 이야기를 모두 담아 가는 멋진 추억길입니다. 긴급 전화는 119.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엔 저 코스도 한번 가보겠고, 저 앞에 또 계단이, 또 계단이, 여기, 여기 계단이 있고, 거기를 쭉 올라가면, 저 멀리 안테나 같은 게 보이고, 정자가 보이는데, 캠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 여기만 가면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일찍 하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가 까치봉이에요. 아까 거긴 까치봉 아니고, 참새봉인가? 전망 좀 봅시다. 전망은 아까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나무에 가려가지고.
아, 전망은 여기도 이렇게. 여기 까치 보인가? 자, 제가 올라온 계단. 아휴, 계단이 많네. 저기서 올라왔거든요. 보이나 돌덩이? 저기. 저기. 저기에 전 까치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까치공이 아닌가 봐요. 까마귀들이 또 형님 왔다고 또 반겨주시네. 그래, 형 왔다. 빨리 갈게요. 또 쳤으니 또 가야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기 까치봉에서 봤던 길로 쭉 따라서 왔고요. 또다시 이렇게 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팔각정 정자 있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감악산 정상까지는 매우 가까워 보입니다. 아마 여기가 제일 힘든 구간이 아닐까. 근데 뭐 길이 좀 잘 되어있는 편이어서 그렇게 뭐 숨이 차기는 해요. 솔직히 제가 좀 조금 빨리 걷고 있어요. 왜냐면 또 빨리 하산을 해서 잠을 봐가지고 또 어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아이들도 안 데리고 왔고요. 자, 저 멀리 까치봉 보이십니까? 요만큼. 아, 팔각정자까지 올라왔고요. 팔각정자에서 옷을 추출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팔각정 파주 가막산 팔각정에 올라왔고요. 와, 풍경은 이렇게 좋습니다. 소요산보다 쉬운 코스였고 여기가 가막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어. 8시 반쯤에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9시 49분. 1시간 10분? 1시간 20분? 그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1시간 20분. 30분? 올라오는데 그 정도. 가막산에 올라오는데 성인 남자 형님 남자 혼자서 물은 아직 한 모금도 안 마셨고요. 올라오면서 땀을 많이 흘려서 뭐야 소금사탕 한 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 파주 가막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쁜 벚꽃나무가 이렇게 쓰러졌네요. 근데 참 나무의 신기한 점은 이렇게 꺾여서 쓰러졌는데도 꺾인 나뭇가지 에서 이렇게 이쁜 꽃을 피운다는 거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연의 경이로움이죠. 자연의 생명력. 통신장비들이 많이 있고요. 뭐 SK, KT, LG 플러스, 016 프리텍. 와,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1시간 반씩 올라오셔야 되는데
망가지면 큰일 나겠네. 또 뭔 공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나? 네,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건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겁나 큰 송전탑도 있네. 송전탑이라고 하나 저거를? 송전탑? 아, 또 있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이정표가 여기 있는데. 가려있네요. 네, 가막산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네, 현재 여기는 공사 중인데. 네, 그렇습니다. 가막산. 675m. 얘 누구야? 고롱이? 고롱이 미롱이 다 있네요. 아까 오다가 이쪽 길 봤는데 이렇게 놀라울 수 있네요. 20마리 알을 보였고. 다음에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양주 가막산 숲길 등산로 안내도가 있고요. 많이 있네요. 산별 노선도 있고, 숲길 노선도 있고, 버스 노선 운영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네, 주변 경관이 뭐 잘 보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저는 법륜사에서 시작을 했고, 까치봉, 팔각정자, 를 지나서,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네, 인증사진은 저쪽에서 찍었고,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저쪽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네, 저 멀리에 성모 마리아 상도 보이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고요. 저는 이제, 인껍정봉 쪽으로 해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법륜사로만 가면 되니까, 네, 이쪽으로. 아, 지난 2년 전에 인껍정봉으로 올라오다가, 인껍정봉이 아니죠. 악기봉. 악기봉까지만 왔다가 내려갔던 기억이. 네, 악기봉, 인껍정봉로 못 오고, 악기봉까지만 왔다가, 8월 11일, 2018년 8월 11일 날, 냐옹이다. 안녕, 냐옹, 냐옹. 네, 2018년 8월 11일.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날 너무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고, 제 그 당시에 8세 된 아들도, 네, 힘들어서, 네, 악기봉까지만 찍고 내려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이렇게 철저한 낭떠러지가 있고요. 아마도 저기가 인껍정봉, 악기봉 쪽이겠죠? 네, 날씨가 좋았으면 다 보였을 텐데. 아쪽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게 신암저수지인지 효천저수지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군생활을 이쪽 동네에서 해가지고 이쪽 동네 웬만한 길을 좀 알기는 하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도로가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날씨가 좀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백산 찍고 백산 플러스 때 또 와야죠. 좋습니다. 네, 제가 저쪽 방향에서 내려왔고요. 팔각정
고릴라바이라고 쓰여있네요. 저게 고릴라바이라는 건가? 어떤 게 고릴라바이지? 가방 약수터, 400m 가면 약수터가 있고, 제가 300m를 내려왔대요. 저게 고릴라바이인가? 모르겠습니다. 고릴라바이 거리인지. 저는 이 꺽정봉으로 지난 2년 전에도 보지 못했던 이 꺽정봉을 오늘 만나고 가겠습니다. 아, 날씨가 또 흐리니까 흐린 나름에 또 좋은 점도 있네요. 물도 많이 안 마시고. 네, 좀 추워요 오늘. 아까 아침에 온도가 17도였는데 어제는 낮에 20도였거든요 참 3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오늘 좀 쌀쌀하네. 쌀쌀하네. 이정표 꺽정봉은 왼쪽으로. 자, 정상 가막산비 120m. 법륜산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요. 법륜산 2290m? 왜 그렇게 많이 왔나? 인꺽정봉은 여기 160m. 일단 160m 가서 인꺽정봉을 보고 오겠습니다. 가막산 출렁다리. 아, 저 앞에 갈림길이 있었는데 저는 인꺽정봉으로 갈 거고요. 인꺽정봉 갈 거고 아마 오르막길이 인꺽정봉에 있겠죠. 뭐 한 160m라는데 저기 저 빨간 계단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를 올라가면 인꺽정봉이 있겠죠. 인꺽정봉. 날씨는 안 좋지만 그래도 왔으니 가까운 봉우리 하나 더 보고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 근데 악기봉은 어디였지? 악기봉? 줄이 나 있네요. 정말 잘 안 잡고 가요. 줄은 있지만. 또 계단. 아, 이게 아닙니다. 이거 좀. 아, 이쪽에서 올라오는 거 맞는데. 바로 또 다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있는 계단은 인꺽정 봉 계단 아닙니다. 자, 왼쪽 길로 가나? 아, 그렇죠. 이렇게 인꺽정 봉 0.05 이정표가 나왔고 장봉봉 2000m 정상. 정상은 아마 가막산 정상은 말하는 것 같아요. 0.4, 400m. 이쪽으로 가면 장군봉. 자, 양주 가막산 등산로 왔네. 자, 현위치. 현위치입니다. 제가 올라온 길은 아저씨, 저수지가 신암자수지. 아, 신암자수지? 원당자수지? 원자수지? 아, 여기가 인꺽정봉인 것 같습니다. 인꺽정봉으로 또
올라갑니다. 자, 쭉 올라갑니다. 쭉쭉쭉. 어? 여기서 또 올라오는 길이 있네? 근데 막힌 거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 봐요. 여기가 임꺽정봉이고요. 임꺽정봉. 저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네요. 저쪽이 악기봉 쪽인가? 네, 저쪽이 악기봉인 것 같네. 악기봉은 전에 봤으니까 법륜사 쪽으로 하산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임꺽정봉 경비봉을 정봉까지 올라갔다 왔고, 장군봉 쪽으로 해서 악기봉 지나서 내려가야겠습니다. 아, 장군봉? 누구야? 신한바위 얼굴, 얼굴바위 신부터 임꺽정봉 가막산 정봉. 장군봉은 이쪽이네요. 임꺽정봉에서 장군봉 쪽으로 가는 길인데 여긴 그리 좀 협소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는 올라오는 게 힘들잖아요. 전 내려가는 방향이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올라오실 때까지 쉬었다가 갑니다. 네, 임꺽정봉에서 장군봉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능선길이 있네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끄러지면 아주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막방이라서 그렇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요. 아, 이거 장군봉 정상이고요. 장군봉에는 특별히 뭐 정상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장군봉 정상이라고만 이렇게 띄어져 있고요. 네, 뷰는 진짜 좋네요. 맑은 날 다시 와야 되겠어요. 멀리에 있는 이정표가 악기봉 이정표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올라왔던 길이고 이 길을 못 올라왔었는데 와, 이 길 진짜 멋있네. 여기 지금 소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산이 와 완전 멋있네요. 와, 카메라에 액션 캠에 다 담을 수 없는 아쉽습니다. 아, 꼭 시간 내서 삼악산은 정말 어려운 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올라온 코스는 어려운 코스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쪽 길, 아마 이쪽 길로 올라오는 길은 엄청 힘든 길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경험상의 저걸 보면, 네, 이쪽 길은 이렇게 하산하는 길로 생각하겠습니다. 까치른 듯한 감악산. 악산 중에서는 뭐 비교적 쉬운 산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경치가 아주 좋네요. 장군봉 1km 영하 100m, 감악산 정상 500m, 한 500m 넘죠. 범릉석, 범릉석 가야 되네. 이쪽으로 가서 분위기가 나오나봐요. 이거는 난 잠시 후에 악기봉 갔다 갈까 말까. 악기봉 쪽으로 해서 오진 않았고요. 인꺽정봉에서 지금 법륜사 가는 길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정표도 나왔는데 보리암 돌탑, 감악산 출렁다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법륜사는 직진으로 1500m를 가야 된다고 쓰여 있네요. 근데 그 악기봉은 돌산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 보다는 올라가는 방향이 좀 재밌어요. 근데 장갑은 좀 있어야 되고, 손가락 다 있는 장갑, 크롬 코팅되어 있는 거, 손바닥에 코팅되어 있는 장갑 있죠. 3M 제품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뭐 SML 사이즈가 있으니까 자기 손가락이 맞는 걸로. 저는 성인 남자인데 손가락이 짧아서 M 사이즈를 끼고 있습니다. 어디로 해야 되는 거야? 저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저 돌산을 넘어가라는 건가? 가보겠습니다. 법륜사에 차를 대놓고 뒤에 법륜사로 가야죠. 법륜사는 이쪽 돌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이쪽의 길은 청산 계곡길, 감악산 출렁다리로 가는 길이고, 이쪽 길로 가도 법륜사는 나온다고 합니다. 능선 따라서 가는 길. 저는 법륜사로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법륜사로 내려가는 길. 이게 뭐야. 굴 같은 게 있네요. 이 길은 또 굉장히 가파요. 굉장히 가파른 길이어서 조선을 다 사용해야 되겠네.
자, 오늘은 파주에 있는 가막산, 파주 가막산을 다녀왔고요. 저희 코스는 법륜사 입구, 묵은밭, 까치봉, 팔각정자, 가막산 정상, 장군봉, 임꺽전봉 갔다가 이제 다시 법륜사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하고 와서 법륜사 밑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법륜사까지는 제 차로는 완전 고바이여서 제 차가 올라오기에는 힘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힘들 것 같아요. 제일 안전한 거는 여기 가막산 4주차장인가? 가막산 출렁다리 제 4주차장.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에 무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가족들이랑 출렁다리를 건너려고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료였던 기억이 있고요. 거기가 일단 안전해요. 성지이니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가막산 출렁다리가 폐쇄가 되어 있고 이용을 못하는 다리이기는 하는데, 코로나 끝나면 아주 가막산 출렁다리 구경도 오시고 출렁다리도 한번 느껴보시고, 국내 최초 900명 이상 900명? 9만 명? 이상이 올라가도 끄떡없이 안 끊어지게 안전하게 만든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길로 해서부터 법륜사에서 또 산에 오르는 여러 길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저도 산행은 초보일 수도 있고 중수일 수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수나 특급 이런 건 아닙니다. 중수라고 하려면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중수일까요? 초급에서 약간 높은, 중수는 아니고 중수보다는 좀 낮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까불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안전한 산행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라든지, 저는 일단 경기 북부 쪽에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일단 서울, 경기, 이쪽에 있는 산들을 먼저 올라가고,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이 오를 예정이고요. 일단, B모사에서 하고 있는 백제 명산 인증은 있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이메일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되고, 이메일은 저한테 바로바로 알림이 와요. 신규 메시지가 왔다는 그런 것들이 오니까. 여기도 벚꽃이 좀 남아있네요. 꽃길.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이니까요. 경기 북부에 있는 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라든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든지, 등산장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등산장비 딱히 중요한 거 없어요. 아무렇게나 입고 오시면 돼요. 수영복 그런 것만 아니면 돼요. 그냥 생활할 때 편하게 입으시는 추리닝 같은 거, 운동복 그런 거 입고 오시면 되고요. 근데 이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는 있어야 돼요. 바람막이 정상에 올라가면은 항상 추워요. 한여름이 아니고서는 추워. 그러니까 한여름이라는 건 8월 우리가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가 한여름이잖아요. 그때를 빼놓고는 거의 춥기 때문에, 네, 바람막이 잠바, 그 다음에 등산화 입구이나 등산화, 그 다음에 배낭. 배낭에는 이제 각가지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물, 그 다음에 도시락은 싸갖고 올 때도 있고 안 싸갖고 올 때도 있고, 오늘은 먹을 걸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아직 먹지는 않았어요. 배가 안 고파가지고. 제가 또 간헐적 단식도 하고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플 때 먹어요. 그냥 때밥 시간 됐다고 해서 뭐 밥을 먹거나 그러진 않고, 배가 고플 때, 진짜 배가 고플 때, 예, 먹어요. 오, 지금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네. 예. 빨리 화상하기 잘한 것 같아요.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 우중산행도 좋긴 하죠. 그러니까, 배낭. 배낭에는 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금사탕 6개. 그러니까 소금사탕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소금사탕도 있고, 주연사탕이 있고, 뭐 녹차가 섞여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소금사탕 2개, 주연사탕 2개, 땅콩 맛나는 사탕. 땅콩이 섞여 있는 거죠. 그 2개. 그 다음에, 이거 모자 말고, 여기 둥근 챙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모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문지 약간 깔고 앉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펀지로 된 방석, 그 다음에 밴드, 알콜솜, 그 휴대용으로 된 게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혹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잘 안 갖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가 필수잖아요. 마스크. 집에서 출발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게 나뭇가지 내는데 걸려서 끊어질 수도 있어서, 거미줄. 네, 거미줄 제거 하고 있어요. 예. 네. 끊어질 수도 있어서 예비로 한 개. 그 다음에 아이들도 가끔 올 때가 있으니까 아이 것도 한 개. 가방에 현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물티슈는 좀 적당히 많이.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휴지. 뭐 그 정도가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장갑 두 개.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배터리 유류가 들어있고. 아, 이쪽이 숨은 길이었네요. 제가 아까 올라갔던 길, 아침에 출발해서 검림사에서 출발해서 여기 수가, 여기 바로 그 앞에 보이는 데가 여기 수가마터. 그러니까 수가마터이고, 제가 이 길을 따라서 까치봉, 팔각정 뭐 이쪽으로 올라갔던 거 갔었고요. 담배신문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 또 만나는 길이 있네요. 길이 이렇게 만났고, 아, 그럼 이쪽으로 가도 되는구나. 아, 근데 이정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정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정표가 없네요. 숙가마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가마터. 맞죠? 여기 숙가마터. 맞습니다. 숙가마터. 아침에 여기서 시작을 했죠. 8시 반쯤에. 네. 산에는 길이 참 많아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무렇게나 올라가도 다 산이 갈 수가 있네. 네, 처음 아침에 올라왔던
길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댐을 공사 중에 있고요. 네. 저쪽에도 길이 있나? 아, 저 폭포인가? 네, 원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제가 8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뭐, 3시간 반 정도 왕복. 제가 올라간 코스로 올라가서 다시 여기 목표 원점으로. 아니, 원점까지는 아니에요. 저 차가 저 밑에 있는데, 뭐, 대략 한 4시간 정도. 네, 대략 4시간 정도. 네, 왕복. 가마산 정상,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는 곳까지. 모두 한 4시간 정도에, 네,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청계산 또는 관악산에 갈 예정입니다. 아, 올해 안에 한라산도 가야 되고, 백록산도 가야 되고, 지리산 천안봉도 가야 되고, 사실 갈 곳은 많이 있네요. 한 95개가 남았네요. 감사합니다.